애들 아주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 봤죠? 네, 이렇게 해야 애들이 전혀 눈치도 못 채고, 또 그렇잖아요. 우리 둘이 사귄다 그러면 괜히 방영숙 씨를 경계하거나 따시키는 못된 애들이 있을지도 모르고. 근데 주차장은 왜 오자고 그래요? 다 이유가 있죠. 짜잔! 이게 다 뭐예요? 홈팅이잖아요. 여기 20개니까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다 한 번씩 눌러보고 자야 돼요. 뭐? 이렇게 많은 걸 어디다 둬요? 방 좁아서 둘 데도 없구만. 그래서 싫어요? 내 선물? 괜히 돈만 많이 들게 뭐하러 그랬어요. 아니 나는 방인숙 씨가 좋아할 줄 알았지. 여자들 보통 인형 좋아하지 않나? 하나만 내가 갖고 나머진 누구 줘도 되죠? 누굴 줘요? 아버지가 한 달에 한번 봉사 가시는 고아원 애들요. 네, 그러시던가요? 차 트렁크에 맡겨놓을게요. 나중에 달라고 할 때 주세요. 예. 여러 개 갖는 게 좋아요, 뭐. 점장님도 하나, 나도 하나. 그래야 커플인형이죠. 네, 그쵸. 커플? 이따가 저 데려다 주세요. 데려다 줘야죠. 그럼 안 데려다 주나? 커플인데? 그런데요, 나 궁금한 거 있어요. 뭐야? 지난번에 누님들이 왔을 때 얘기한 거요. 1997년 겨울에 있었던 일. 뭔데요? 아, 그거?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꼴통짓을 했길래 그 얘기하니까 누님들 얼굴이 이렇게 하얘져요? 참, 그해 겨울은 추웠어요.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.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하는 아이고. 아!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건데 이러시면 어떡해요? 진심이고 뭐시고. 너 이게 뭐냐? 내가 공부 좀 하라고 했지? 이게 참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아,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쌤 얼굴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, 계속. 왜 자꾸 때려요? 나중에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? 네 얼굴을 뭘 어떻게 봐? 나중에, 우리 결혼하면, 이런 게 다 나중에 후회로 남는. 진짜 때리지 좀 마요. 저 머리를 자꾸. 아니,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, 쌤이 이렇게 날 막대하는 거 우리 엄마가 아시면 큰일 납니다. 큰일은 벌써 났거든? 왜요? 나 잘렸다. 에? 너 성적 안 오른다고 나 잘렸다고. 내가 이 엄동설원에 너 때문에 또 알바 구하라는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. 안 돼. 내가 어디 가서 쌤처럼 시크하고 예쁜 과외쌤을 또 어떻게 구해? 못 구해. 어? 절대 안 돼요. 나 밟고 가. 못 가. 그리고 이 새끼야. 그럼 진작에 공부 좀 하지. 나 내일부터 못 온다. 대봉아. 나 알바 잘렸어. 아, 싫어요. 안 돼. 와, 그렇게나 좋아했어요? 우리 세원이를? 말했잖아요. 내 첫사랑이라니까. 그랬구나. 그래서요? 그래서 우리 쌤 돌려달라고 밥도 안 먹어보고 땡깡도 써보고 했는데 안 먹히더라고. 우리 누나들이 꼰질렀거든. 우리 쌤 미모에 반해서 공부를 더 안 한다고. 그래서 우리 쌤 후임으로 해병대 출신 남자쌤이 온 거지. 키 190에 막 덩치 막 이렇고 막 손이 막 소뚜껑만 하고 막. 잘 됐네 뭐. 잘 되기는. 그래서 내가 이런 억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 수가 없다. 결단을 하고 집을 나가기에 이른 거죠. 집을 나가요? 어디로요? 저기 스님 근데 진짜 곡이 안 나옵니까? 아 제가 너무 빈혈이 와가지고